해빈수첩. 길어서 또 중간에 잘릴까 봐서 개만 읽고 가마구와 어린아이들을 이번에 읽습니다. 가마구. 까마귀죠. 일본에 갔을 때 까마귀가 너무 너무 많이 그냥 논을 가득 채워서 깜짝 놀랐는데 까마귀. 바람 부는 아침에는 기슭에 한불 까마귀가 앉습니다. 그들은 먼 촌수의 큰 아버지의 제사에 쓸어 모인 가난한 일가입니다. 겨울바다에 해가 올라와도 바람이 멎지 않는 겨울바다에 해가 올라와도 바람이 멎지 않는 아침과 고깃배들이 개포를 나지 못하는 비바람 설레는 저녁은 까마귀들이 바다에 승둥을 물려받는 때이니 그들은 이리하여 바다에 장손이 됩니다. 아침이면 밤물에 떠들어온 강아지의 송장을 놓고 욕심 많은 재관인 까마귀들은 고개를 주억주억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먼 할아버지의 성묘를 하는 정성없는 자손같이 바다 사람들이 모래장변에 왕구대 자리를 펴고 참치를 말리는 그런 시절엔 참대 끝에 까마귀 송정을 매달아 그 자리가에 세웁니다. 이는 죽음의 사자인 까마귀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르치려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제 종족의 송장이라는 말 되게 무섭다. 옛날에 요새는 이런 말안 쓰는데 제 종족의 송장 아래서 까마귀들은 썩은 송장 파던 그 지둥이를 덩식거리며 무서운 저주를 사특한 이웃인 이 바다 사람들에게 뱉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이 영리한 지혜가 말하기를 바다 사람들이 이러한 버릇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위하는 표일이라고. 그리고 그리하여 바다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종족을 높이 받들어 참치를 제물로 개이고 졸곡제를 지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땐 바닷가의 제사장인 까마귀들은 제 종족이 죽음을 우러러받드는 이 바다 사람들을 까옥까옥 축복하면서 먼 소나무까지로 날아가 앉습니다. 이는 제 종족이 죽어 제사를 받는 때그 제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죽은 종족의 명복을 비는 그들의 예절과 풍속을 지키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들은 바다 사람들과 원수인 것은 까옥까옥 울면서 맹세했습니다. 원수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바다 사람들이 막대기에다 까마귀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네들 제사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네. 어느 때 바다 사람들은 대끝에 죽은 까마귀 대신에 마치 닭이 채같이 검은 헝겊을 메어 달았습니다. 또 민치 않은 낚시꾼이 피도 같지 않은 까마귀의 쪽지 하나를 꿰어달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까마귀들은 늙은 사공이 사랑하던 부두개가 기슭으로 나오면 그 모진 지둥이로 개의 등허리와 엉덩이를 쿡쿡 쪼아 올려놓고야 갑니다. 바다 사람들 참치 자리 위에 묽은 회뜨똥을 찍하고 싹 갈기며 시원하다 합니다. 그리하여 이 노엽 많은 사자들의 농신의 사당에 부지런히 조사를 보러 나아가서는 바다 사람들을 잡아오란 귀신의 명을 그렇게도 간감하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있는 것에 이야기를 이렇게 붙였네.
전 동화를 보면 나중에 백석의 동화에 나오는 그 많은 스토리들이 여기 또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바다에 태어난 까닭입니다. 바다가 주는 옷과 밥으로 잔뼈가 굵은 이 바다의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어버이가 바다로 나가지 않는 날이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마음 놓고 모래장변으로 놀러 나올 수 있는 까닭입니다. 굴깍지 위에 낡은 돛대를 들보로 세운 집을 지키며 바다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라는 그들은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바다에 태어난 까닭입니다. 희고 풍랑 센 날 집안에서 여울의 노대를 원망하는 어버이들은 어젯날의 뱃놀이를 포기되었다거나 아니되었다거나 그냥 그들에게는 이 바다에서는 서풍 끝이면 의뢰에 오는 소낙비가 와서 그들의 사랑하는 모래통과 아끼는 옷을 적시지만 않으면 그만입니다. 밀물이 새는 모래장변에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바다에 싸움을 겁니다. 물결이 그들의 튼튼한 성을 허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욱 승승하니 그 작은 조막 그 손들로 바다에 모래를 뿌리고 조약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얼마 아니하여 두덩의 작은 놀이가 그들을 부수면 그들은 그렇게도 순하게 그렇게도 허락에 성을 비우고 싸움을 벌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다시 아버지를 따라 기슭에 옹당불을 놓으러 물가로 나올 때면 들물이 성을 헐어버린 뒤이나 그때는 벌써 그들의 옛 성과 옛 싸움을 잊은 지도 오래입니다. 바다의 아이들은 바다에 놀래이지 아니합니다. 그 무서운 혀끝으로 그들의 발끝을 핥아도 그들은 다소곳이 장변에 앉아 고누를 둡니다. 지렁이 같이 그들은 고요히 도랑치고 박가는 역사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많은 우물을 팠다가는 밭뒤축으로 모두 메어버립니다. 바닷물을 손으로 움켜내어서는 맛도 보지 않고 누가 바다에 소금을 두었나 하고 동물을 부릅니다. 바다에 놀래이지 않는 그들인 탓에 크면은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바다의 작은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유학생들끼리 쓴 책에 실린 해빈수첩 백석의 최초에 이제 발표된 수필이라고 합니다. 개, 까마귀, 어린아이들. 이것은 백석은 이때 19, 20 이런 나이지만 워낙에 천재고 조숙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 사람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동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잘 한번 더 생각해 봐야지. 끝.